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자가검사 키트는 물론 치료제까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에다 본격적인 계약 시기가 겹치면서 코로나19 환자가 더 늘까 걱정입니다.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춘천의 한 약국.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늘면서 급하게 자가검사 키트를 들여왔습니다. 하지만 대량 주문은 어려운 상황입니다. 불안 심리 같은 것 때문에 확 급증해서 갑자기 떨어졌죠, 재고들이. 지금 있는 회사들이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곧 네. 풀릴 것 같아요. 자가검사 키트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도 치솟았습니다. 지난해만 해도 3,000원에서 4,000원대였는데 이달 들어선 8,000원까지 두 배로 올랐습니다. 물건도 없으니까 들어올 때도 가격이 좀 비싸게 들어오고. 치료제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. 현재 춘천 지역 약국 대부분은 치료제 중 하나인 팍스로비드 재고가 없습니다. 강원도가 8개 병원에 코로나19 환자를 조사했더니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한 명도 없었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한 달 만에 35명까지 늘었습니다.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도 6월까지는 평균 20건이었지만 이달 중순에는 350건으로 16배 이상 늘었습니다. 이제 매주 요청은 하고 있지만 그 요청하는 수량대로 반영되지 않아 10% 미만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하고 이달 중에 치료제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경증 환자는 해열제와 같은 감기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막바지 휴가철에 계약 시기가 맞물리면서 코로나19 환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돼 물량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.